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경제부 임솔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의 비디오 플랫폼인 유튜브가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 단독 라이브 스트리밍, 즉 실시간 방송을 금지하는 등의 억제 정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미성년자 보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 한국은 만 14세 미만 어린이들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제작한 영상에는 어린이 단독 출연이 가능합니다. 유튜브는 미성년자 단독 라이브 콘텐츠를 더 많이 찾아내고 삭제할 수 있도록 특정 유형의 콘텐츠를 식별하도록 지원하는 머신러닝 툴을 라이브 기능에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소유한 계정은 발견 즉시 삭제되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매주 수천 개의 계정이 삭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앞서 유튜브는 지난 3월부터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동영상에는 댓글을 달수 없게 했는데,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동영상 수천만 편이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댓글은 크리에이터와 시청자가 교감할 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에 유튜브의 핵심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댓글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많은 사용자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는 이 정책이 미성년자와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는 미성년자 콘텐츠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유튜브는 시민사회 및 사법당국과 협력해 실종 및 학대 아동 방지센터로 보고서를 보내고 있으며, 이들 보고서는 지난 2년 동안 6천 건이 넘는 사법당국의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유튜브의 이러한 규제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네티즌들도 있는 반면 부정적인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애들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게 눈썹이 찌푸려졌는데 잘 됐다. 소아성애자들의 비정상적인 생각을 몰라도 돼서 다행. 아이들의 주변 환경과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되는 게 굉장히 위험해 보였는데 잘한 조치라는 등의 긍정 의견도 있었지만, 장래 희망의 유튜버인 어린이들도 많은데 꿈을 막아버린 것. 어린이가 아닌 크리에이터도 규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 인공지능이 재기능을 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놀이터에 바바리맨이 출몰하면 놀이터를 폐쇄하나 등의 반대 의견도 줄을 이었습니다. 유튜브는 유튜브 플랫폼 상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미성년자에게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조장하는 행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미성년자의 동영상을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일련의 엄격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만 해도 유튜브의 아동 안전 정책을 위반한 동영상을 80만 개 이상 삭제했으며, 대다수의 경우 조회수가 10회에 도달하기 전에 삭제됐습니다. 감사합니다.